10월 21일 수요일 Win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거가 두 주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무장관에게 바이든 부자를 조사할 것을 명시적으로 촉구했으며 선거가 임박했으니 더 지체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것은 중대한 부패이며 선거 전에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헌터 바이든의 과거를 자주 인용해왔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바이든의 일정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브리스마의 관계자와 미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22일 목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이 열립니다. 2020년의 대통령 선거는 한 세기 만에 미국과 세계를 강타한 최악의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때와는 그 중요성과 위험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번으로 계획됐던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지난주에 예정되어 있던 2차 토론이 대통령의 코로나19 진단으로 인해 가상 대결로 결정됐지만 대통령의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코로나 대처, 인종차별, 국가보안, 기후변화, 지도력, 가정문제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1일 로마 영화제에서 개봉한 장편 다큐멘터리 프란체스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동성 시민 노조를 지지했습니다. 교황은 민사조합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것으로 법적인 보호를 추구해야 한다며 나는 그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로 재직 시 교황은 동성애를 지지했지만 교황으로서 지지한 적은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소규모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동안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0일 발표에서 두 번째의 빅 그랜트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중단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비즈니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지사와 일리노이 상공지원부는 현재 2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자원을 마련해 2차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인터넷창에 일리노이즈 빅 그랜트를 검색하면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의 팬들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도루에 성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무료 타코에 환호했습니다. 다저스의 우익수 무키 베츠가 5회 2루로 도루를 성공하자 스틸러 베이스, 스틸러 타코 프로모션 덕분에 미국인 전체에 공짜 타코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타코벨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월드시리즈 야구 경기 중 어떤 경기에서도 도루에 성공 시 국내 50개 주와 DC에 거주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무료 타코를 한 개씩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타코벨 측은 28일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타코벨 앱을 통해 타코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854만 9,673명, 신규 확진 28,723명, 누적 사망 22만 6,719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53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555만 7,126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5만 5,217명, 신규 확진 4,342명, 누적 사망 9,345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69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 66,791명이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0월 14일에서 20일까지 7일간의 양성 판정률은 5.7%로 올랐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3-283-8200번입니다.